대우 정비를 하는 동안 그 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희 건설 노동자들이 이곳 대림 산업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함께 투쟁 의지를 나누고자 민중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중당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 종로구 오인원 동작을 최소연 중남갑 성치와 중량을 이소용 후보님들을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년 비례대표 송설 동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표들에서 종로구 오인환 예비 후보의 짤막한 인사말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예, 이것도 종로구라서 인사드립니다. 종로구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민중당 종로구 후보 오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빠지신 분이 있어서 우리 관악 갑의 송명숙 후보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예, 오늘 이 대림자본에 맞서서 건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분노를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투쟁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기계를 배워가며 우리 민중당 서울시당의 총선 후보들은 이번 총선에서 적폐 세력을 끝장내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드는 그 행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중당의 이번 총선에서 건설 노동자 이상규 후보를 국회에 보내서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으라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 모으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상규 노동 후보가 앞장서서 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곳곳에서 여기 계신 동지들이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중당의 총선 후보와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한다는 의미로 힘찬 박수로 제 인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렷 설. 예, 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대열.